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주의주장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과 정체성을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서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은 국가의 질서를 만듭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나서, 대통령 가족이 법을 어기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채 양명주, 김명관 등 수많은 패밀리 비즈니스와 얽힌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공적 영역인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적시된 대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개인도 불행이고 국민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임기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항상 국민이 이겨왔습니다. 정권은 국민과 싸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이 명심하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러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속보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 김여사 동행 명령장 망신주기 구태 정치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이 이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고 진흙탕에 올라가기 위한 국회 정치쇼의 전형이다. 이 말은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국회에서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을 만큼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 도 주가 조작범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예.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장, 감사원에는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도 조용히 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사무총장.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총장. 모여가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저희 기관장.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언권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사무총장, 최장님, 증인한테 발언권 중지가 어디 있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증인한테 발언권 중지권이 없어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기 전에. 국정감사는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하고 방식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한다. 이렇게 다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감사 원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습니까?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 알아서 처신해요. 알아서 답변하고 뭘 참견해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기 때문에 뭘 지나치게 해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나치게 합니까? 나를 고발했잖아요. 자, 원장. 원장님. 네. 작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했던 자료는 냈다면서요? 아, 그거는 여야. 그건 예외였습니까? 예, 아주 극히. 입맛에 맞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여야 합의하에. 자,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어디에도 여야가 합의된 경우만 제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동안 전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사위원장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무총장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소란스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제재에 따라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톤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음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진정하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모욕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퇴장시키면 퇴장당한 사무총장만 좋은 일이에요. 원장님, 퇴장시켜주십시오. 가면 쉬우니까. 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은 사과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과할 일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사과를 하시려면 감사원장께서 부하 직원을 잘못 통솔했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장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내키지 않으면. 진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뭐 사무총장도 국회에 여러 번 와서 또 옛날에 실무 때도 국회를 담당하고 해서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쑥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그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는 사과할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장하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한테 질의할 분도 계실 것 같고 퇴장시켜버리면 본인만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사무총장 일어나세요. 뒷줄 옮기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법사위에 대해서 강압감사, 보복감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강압감사, 보복감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관저에 대해서 이게 안 보이시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왜냐? 이거는 부패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안보상 치명적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거주해야 되는 관저가 부실투성이고 그 부실투성이는 그것이 바로 안보로 직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실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얼핏 봤는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부패예요. 관저. 그거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할 때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말한 대로 말씀 잘하셨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보복감사한 거다. 그리고 이 관저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운 아주 따뜻한 감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겠더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네 명 중에 한 명인 엄희준 검사도 나와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진행 방식이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어요.
부산고검 북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아까 들으셨죠? 이건태 의원이 하시는 대로. 예, 들었습니다. 네, 이건태 의원의 중앙지검 김건희 피의자 불기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질의도 하지 않고 그런 의사를 진행했는데 튀어나와서 탄핵 발의는 야당 대표 방탄이고 검사 탄핵 발의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희준 검사가 4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 발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이 현재 있죠? 그렇습니다. 검사들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사권, 기소권,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죠? 제가 시비인지 여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다 그러면 검사들이 당장 수사할 겁니다. 국회법대로 절차대로 국회에서 법률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걸 가지고 그 대상 기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형사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하면 왜 나를 수사하냐?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냐? 당신들 권력 뽐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대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법대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신기록은 10년 넘게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7초 만에 매도한 것은 우사인 볼트도 기록하지 못한 건사인 볼트만이 기록할 불후의 7초입니다. 이것은 신체학적, 인체학적 공학으로 100m 7초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손가락은 7초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매도합니다. 사법 정의가 있다면 천일 공로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23억은 아니다.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저한테 오셔서 검찰 불기소 설명문에도 23억이 있다고 그럽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검찰 진술서도 있고 그리고 농협 비자금 210억 차명으로 보관한 것도 있고 검찰에서 4억 플러스 알파도 이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 국세청도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97억 이월시키지 않고 빵원으로 만들었다가 인사청문회 과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 제가 문제제기 하니까 다시 이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이거 다 범죄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별거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딨어요. 이거는 국세청까지 수사할 일입니다. 입장 좀 정해졌죠? 비자금. 어떤 입장 말씀하세요? 노태우 비자금. 예,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철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제도 감사원도 갔고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법무부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장경태 예산결산 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전체 예결특위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어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국회법 제84조에 의해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하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해서 내역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소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전액삭감하겠다. 명절 떡값
그리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썼듯이 주유소, 대형마트 왜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 씁니까?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님, 법무장관님 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서 대단히 자 그러면 예결 소위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증 안 된 것은 감사원 포함해서 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원에서 조금 아까 또 입장문을 냈던데 참 딱합니다. 감사원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제출을 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야 합의 이런 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회법에서 제출하라니까 제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찌르는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 개혁안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서